안녕하세요. 지금 케이님 팬분들 다 와 계시는데. 차 귀엽다. 아, 귀엽다고요? 네. 아, 제가 원래 미국식 스타일이어서. 아, 미국식 스타일이셔가지고. 원래 밖에서는 미국식이거든요. 인사해도 되나? 네. 아, 왜요? 아니요. 왜요? 아, 저 원래 방송 켜진 미친놈이라가지고. 아, 진짜요? 어, 일단은. 삼각대는 이런 거 들고 다니세요? 네. 대단하시다. 정말 프로 BJ이다. 네. 일로 온다, 둘이서. 네. 정말 프로 BJ이시다. 생각해, 진짜 개썩었네요. 그쵸. 방송하기 싫으세요? 뭐야, 이거?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보님과 함께하는 보보님한테, 그, 뭐야, 뭐죠? 운전 배우는 방송. 네.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보님 팬분들 항상 한번 가서 뵙지 않겠나요? 안녕하세요. 하나 사주자고? 아, 제가 들고 왔어요. 삼각대 없다길래. 아, 에드윈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아, 천투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요? 네, 드셨어요? 아, 씨발. 밥 먹었다고요? 콩국수 먹고 왔어요. 아까 먹으면서 카톡한 건데? 어, 진짜 콩이 돼볼래요? 아니, 밥을 왜 먹고 와요? 저랑 밥 먹어요. 저는 본인이랑 밥 먹으려고 안 먹었는데. 진짜요? 예. 원래 맨날 새벽에 드시잖아요, 밥. 예. 그쵸? 예. 지금 몇 시에요? 11시 8분이에요. 그쵸, 아직 안 먹은 시간이에요. 그럼 운전을 뭐, 한 3시간 동안 배웁니까? 아니, 이 회사가 장난하나. 어, 그럼 일단 타죠. 네, 일단 운전을 타서 가자. 아니요. 일단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요? 네, 운전 어떻게 하는 건지. 아,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몰라서. 아니, 저 너무 안 한지 오래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가방 비싼 거 들고 가겠습니다. 아, 네, 뒤에 놔주세요. 잠시만요. 차 귀엽구만! 차 귀여워. 차를 운전하는 걸 보여달라고 하셔서. 여기도 켜야 되죠? 아, 이렇게 키면 너무 밝은데. 나 황인이고 백인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와, 최고다, 벌써 1, 2, 5, 3.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좀 약간 땀이 많으세요? 어,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안전벨트.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두워. 멍청아. 그래, 이거는요? 아니 뭐 두 개 다 켜요, 두 개 다. 근데 케인이 약간 좀 너무 뭐 빙구처럼 나오는데 괜찮아요? 저 원래 빙구예요. 아, 그래요? 저 오늘 머리 잘라서 더 빙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미쳤다. 네, 운전할게요. 운전. 근데 저 진짜 장난치고 이렇게 막 치마 입고 운전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 속바지 입으셨죠? 아, 그럼요. 봐도 되나요? 아, 네. 그렇구만. 일단 운전을 하면서 좀 약간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된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손으로 운전하시죠. 아니 뭐 두 손으로 하든 한 손으로 하든. 아, 그래요? 두 손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진짜 너무 몇 년 만에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운전할 때에는. 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브레이크. 아니요. 그럼요. 노래가 왜 없어요? 아, 노래 지금 원래 이걸로 연결하는데 지금 노래가 안 돼요. 블루투스 안 돼요? 네, 지금 이거 고장 났어요. 아, 그래요? 갑시다. 네. 출발. 네. 초록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초록불에서 가야 되고 주황불에서 세게 밟아야 되고 빨간불에서 멈춰야 되고. 맞죠? 주황불에서 세게 밟는다고요? 아니,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잘 보시고. 예. 아시는구나. 그쵸. 네, 그쵸. 그 정도는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운전하긴 했었는데. 아, 예. 주황불에서 세게 밟아야 돼. 그쵸.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그쵸.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운전 어떻게 하는 건지. 좌회전할 때는 이제 껴들기 할 때. 네네네. 뒤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다음에 껴들어야 돼요. 껴들기 할 때. 네. 그러니까 앞차와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 그래서 밥은 누구랑 먹었어요? 제 엄마랑 먹었어요. 어머니랑? 네. 장모님? 네네. 어, 네네? 혹시 어머니가 제 방송 봤어요? 보셨죠? 아, 우리 합방하는 거? 네. 그거 말씀, 막, 보고 나서 별말 없으셨어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아, 전화 한번 해드릴까요? 엄마요? 어머니. 오, 잠깐만요. 왜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아니 잠깐 그 브레이크 했다고 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 진짜 미쳤나 진짜 이 여자가. 이렇게 운전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누가? 태희님이. 아니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방금 전에 그 뭐야 빨 주황불인데 갑자기 막 이렇게 탈치기 해가지고 옆선에 제일 앞에 섰어요. 태희님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주황불일 땐 빨리. 아니 그래도 앞차랑 방금만 했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오늘 진짜 이 조명에서 좀 약간 그것처럼 나온다. 진짜 생선같이 생겼는데? 어 그렇네. 어 그렇네? 네. 미쳤네. 그 차에 껌 없습니까? 껌은 없어요. 뭐 드릴까요? 근데 이 면봉은 차에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아, 기관 지럽거나 어. 그럴 때? 오 그렇구만. 그렇구만. 네. 아니 차 좀 뒤져볼게요 잠깐만요. 네 차 뒤져볼게요. 뭐 여기 보통 뭐 들어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선글라스 겉 이거 카메라에서 한번 써보실래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니 아니 선글라스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아, 바보 같은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진짜 무섭거든요. 좀 앞차랑 간격을 조금 더 벌려주세요. 아 원래 케이님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예 진짜 저 무서워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여자 옆에 어린 여자 옆에 타는 게 거의 진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라가지고 아 어머니 차 말고는 다른 여자 차는 별로 안 타봤거든요. 아, 아 진짜 저 진짜 무서워요. 그래요? K는 벌리는 아니 잠깐만 앞에 차랑 너무 가깝잖아요. 얘가 껴든 건데 얘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디 가요? 일단 뭐 여기가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이거든요. 네 그럼 별로 이렇게 아 내가 운전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제가 옆에서 알려드리는 게 더 있겠죠. 알겠어요. 그럼 저기 비상 깜빡이 켜고 네. 예, 천천히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세워주세요. 네. 한 번만요. 네. 예,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네네. 네. 좋죠? 아 네. 상상해본 적 있어요? 어떤 상상이요? 같이 운전 가는 상상 얘기하시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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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운전 가르쳐주는. 아 상상해본 적 있죠. 아 그래요? 네. 좋아 좋아 좋아. 기름은 있어요? 기름 넣어드릴까요? 아 기름 있어요. 아 근데 치마 입고 운전하니까 진짜 개 섹시하다. 여기에 잠깐 세울게요. 네. 오, 오 안 박나요 앞에? 네 안 박아요. 오씨. 잠깐 이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잠깐만 주시면 여러분들. 이 밑으로 해야 되죠. 와 오뚜기 무시라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보는 시선이 이렇다니까요. 오늘도 부분이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캠에서 팔이 좀 굵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저 철 쪘다고 맨날 놀리시잖아요. 아 그 장난이죠. 그 여자들이 그 말에 무조건 100이면 100명이 다 부들부들거리잖아. 그래서 귀여워서 그런 거지. 아...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자리 바꾸도록 할까? 야 무섭다. 무섭다. 오씨. 아니 원래 운전할 때 그거 해야 되지 않나? 타이어 확인해야 되지 않나? 아 타이어 어젠가 이틀 전에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망했다고 왜요? 이거 그거 뭐야 그거 방폭 설정 해놨어요? 네 오븐 해놨어요. 혹시 내비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아 내비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뭐 아 직진만 하려고요. 아 진짜요? 일단은 네 요거 사이드 이 네. 사이드 네 이거 잠깐 오씨 D D요? 아니 요 앞을 박을 것 같은데? 어 갈 수 있을 텐데. 아니 아니 뒤로 갔다가요. 아 진짜요? 네. 원래 후진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왜요? 어, 네. 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계속 후진하실 때마다 여기 치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네. 오씨 의자. 네. 아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좀 후진할게요. 네. 오씨. 네. 저 남자답게. 남자답게요? 네 남자답게. 아 잠깐만요. 저 뒤 차가 너무 힘든데. 오씨. 남자답게. 이제 가셔도 돼요. 직진해서 네. D 네 D 아이고 어,
어. 왜요? 아, 이제 오늘 차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하시던데. 출발하겠습니다. 네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강남이니까. 예. 조금만 속도를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어. 아이고. 오타가 생각보다 잘 나가네. 아, 잘 나가죠. 여기 유턴 되나요? 유턴이요? 네. 여기 유턴 안 돼요. 좌회전밖에 안 돼요. 아, 유턴 된다, 된다, 된다. 어, 된다고요? 갈 수 있어요? 제 차 저렇게 많이 오는데? 아니, 차 안, 별로 안. 아이고. 여기 차.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면허 쪽 여기. 아이고. 여기 아저씨 여기. 아, 여기 한 번 더? 예, 예. 아이고. 네네. 아이고. 아니, 차 붙이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그럼요, 그럼요. 와, 차 근데 진짜 잘 나간다. 아, 진짜요? 예. 네. 차 잘 나가는데? 차는 잘 나가는데? 아니 무서워요. 지금 유턴 가능하실 거예요. 아 지금요? 네네. 빨간 불이. 아 빨간 불. 가. 쿨을 남자답게 꺾어 주세요. 이렇게. 어, 네. 선은 잘 지키시네요. 아, 선 잘 지키죠. 선은 엄청 잘 지키시는데. 아, 저 라인 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밤에만 라인 넘지.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건데. 아,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운동을 해줘가지고 지금 막 손에 땀 진짜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진짜 어디를 손 좀. 아니 손에. 어, 손 진짜 땀 많이 나시는구나. 여보. 차 서셨다면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네. 이 공사하니까. 이건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 왜 이러지? 제가 옆으로 붙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요 앞에 꽃갈공. 직진. 꽃갈공 개많은데? 어, 오늘 공사하고 있어서 뒤에서 빵빵거리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어, 세상 창피해가지고.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미안해요. 네, 직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조금만 밟아볼래요? 저기 파란 불인데, 어, 곧 주황불 될 것 같은데 한번 달려보실래요? 세상 창피. 아이고. 이 정도면 그래 잘하네. 어, 잘하시긴 하는데. 제가 원래 못하는 게 없거든요. 아시죠? 이쪽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쳤나? 근데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운전 가르쳐주면 싸운대요. 아, 진짜? 네. 근데 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안 그러는 거잖아. 그쵸. 그냥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네. K3를 R8처럼 타요. 아니, 발불이. 아니, 느낌이 그렇잖아. 아니, 제가 원래 그 전차가 아우디 R8이 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자, 이제 옆으로 키실 수 있어요? 아유. 네. 깜빡이.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오, 여기 좌회전 차선인데? 네, 저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저 직진. 쭉. 어, 예. 네. 이제 계속 직진하면 되죠? 네네, 그럼요. 알파는 어떻게 모셨어요? 언제 모셨던 거예요? 3년 전에요. 아, 3년 전에. 아,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어, 깜빡이 꺼야지. 네, 그렇죠. 아, 이런 거 좀 알려주시라고요. 까먹잖아요. 알겠어요. 자, 조금만 더 달려봐요. 앞차랑 너무 간격이 많아서 차는 열대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에. 아, 저 벌리는 게 좋아요. 아, 벌리는 게 좋아요? 네. 아, 좀 밟을까요? 네, 조금만 밟아보시겠어요? 오. 선 지켜주세요. 어, 예. 네. 엄마! 아, 죄송해요. 아, 그래도 밤에 하니까 그나마 좀 낫네.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쵸. 낮에 하면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 소통 좀 하세요. 제가 네. 아예 채팅 안 보고 있으니까. 아, 우리 두인 오빠 투이 감사합니다. 선지 필승하고 무서우면.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잘하면. 오, 여기 차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오, 빨리. 오, 이럴 때 엄청 잘하시네요. 주황 부릴 때는. 당연하죠. 세상 빠르게 달리시네. 당연하죠. 목적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목적지 글로 가죠. 어디요? 여기 그 잠원지구 있거든요. 한강이요? 네, 한강. 아... 거기 가서 또 운전 말고 그걸 뭘 배워야 되냐. 네. 그 뭐야? 주차를 배워요, 주차. 아,
아, 주차 후방 카메라 있으세요? 차 사는 거에? 있죠. 아, 있으세요? 네, 있죠. 정차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잠원지구 어떻게 가시는지 알아요? 네, 일로 갈걸요? 아, 여기요. 유턴 하셔야겠다. 네. 깜빡이 넣을게요. 네, 깜빡이 왼쪽 깜빡이 넣으시고. 어, 손, 땀 너무, 너무 많이 난다. 진짜요? 네. 긴장되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내한테 와? 오씨. 자, 이따가, 천천히 기다리다가. 아, 예. 초록불인데? 네, 지금 진짜 유턴, 유턴. 아, 유턴, 유턴. 그 혹시 운전하실 때 원래, 원래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라이더처럼 운전했죠. 아, 진짜? 아, 운전 잘하셨구나. 근데 너무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야? 아, 그 고장났어요. 왜 지절로 내려가요? 네, 고장났어요. 차는 이거 언제 산 거예요? 3년 전에. 아, 3년 전에? 네. BJ 시작하기 전에? 네네네. 그럼 이제 BJ 시작하고 좀 수입이 늘었으니까 차를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에. 아, 내년에. 네. 뭘로 바꾸려고? 저 품카 타고 싶어가지고. 오, 품카? 네. 오. 그러면 외차? 네. 오, 그럼 박스 사겠구만. 아니요. 아, 유턴, 유턴. 핸들은 쫙 돌려가지고. 아, 네. 네. 한 번에 쫙 가셨다가. 오! 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가 뭐 살 계획이에요? 저는 시가브리 올래 이번에 나온 거. 아, 그거 볼까요? 네. 갑자기 개가 지나가. 아, 진짜 죄송해요. 얼마일 거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자, 여기서 들어가시는 오이죠? 거죠? 네, 네. 골목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데? 네. 참참. 와, 잘하신다. 선 맞추는 거 엄청 잘하신다. 아, 그 정도야 뭐. 선만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지금도 케이스링이에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지턱. 네, 천천히. 어디로 와야 돼요? 우회전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어, 저기 안에. 저기. 공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케인이 운전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고. 왜요? 방지턱은 날라가야 된다는데. 아, 진짜요? 네. 살아서 내일 보자고. 그래도 이 정도면 차, 새 차 사는 거 잘 운전할 수 있겠죠? 아, 이 정도면요? 네. 어떤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좀 약간 그 뭐야 스포츠카 같은 거 사요. 아, 스포츠카 사셨어요? 일로 들어가요? 어, 잠깐만요. 여기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넓은데. 어메. 예. 네. 주차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네. 주차가 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쵸. 아, 근데 여기 말고, 그 다음 지구로 가죠. 다음 지구요? 네. 여기 길 있나요? 여기요? 네. 어, 잘 모르는지 싶다. 그니까, 여기 잠원 지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들도 많고. 그래서. 아, 그쵸, 그쵸. 주차하기 무섭거든요. 아, 네. 차 많으니까. 네. 그 다음 지구 가가지고, 그 뭐야, 주차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시청자들이랑 소통 안 해요? 저요? 불안해가지고.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채팅창 읽고 소통해야지. 네,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좁은데 옆에 양옆에 공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면. 케린이 못다. 운전이나 잘하라고. 아, 예. 네. 소통하지 말라고. 아, 진짜요? 예. 보살. 아, 저 보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어휴, 더 좁다, 더 좁다, 더 좁다. 어휴, 엄청 좁다. 조심, 천천. 어휴. 릴렉스. 어, 여기 차 없는데 여기서 할까요? 어, 여기 괜찮다. 여기, 근데, 어, 여기 괜찮다. 여기 근데 차가 너무. 장애인, 아니, 어, 장애인 아, 아닌가? 아, 주차하는 곳? 네. 어, 옆에 거는 아니지 않나? 옆에 거는 아니지 않나? 아,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도 아니다. 어. 네.
하실 수 있어요, 후진? 아니, 아니, 저는 못해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다 그, 뭐야, 주차하는 부분이니까. 네, 가능한 곳이니까. 저 뒤에도 있나? 잠깐만요. 네, 저기 큰 데 있으니까. 후진할게요. 네, 아. 아유. 아, 그쵸, 그쵸. 아, 이거는 큰 그거네. 네, 큰 거랑 버스 아닐까 싶은데. 그럼 여기. 여기에 하죠. 아, 이제 바꿔 탑시다. 네. 와. 숫자를 보여드리면 되나요? 어, 괜찮은데?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손 땀나는 거야. 와, 진짜. 이거 엄청나겠다. 이거 삼각대요, 삼각대요, 이제. 삼각대요? 네. 보고님이 주차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아, 그쵸. 제가 밖에 찍어드릴게요. 보고님 화났다고? 왜요? 아니, 화났어요. 진짜 화났어요? 아니, 화났어요. 진짜요? 좀 화났죠? 제가 밖에서 보고님 창문 좀 다 내려주세요. 오. 창문 다 내려달라고. 네, 창문 다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보고님이 그 뭐야 그 주차를 해주세요. 여기 바로 옆 칸에. 네, 옆 칸에. 주차하는 거 한번 보자고. 에, 여기 요 칸에다, 요 칸에다가. 에, 요 칸, 요 칸. 오, 비상 깜빡이 놓고. 어, 아니, 저 뭐야, 라인을 스쳐서 오시네? 아니, 그럼 옆차 박는 거잖아요.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 개 정확해! 아니, 완전 정확한데요? 아, 그래요? 오, 그럼 일단 차를 빼가지고, 네. 이제 제가 주차하는 걸 좀 봐주세요. 차를 빼가지고 아무 때나 놔둬주세요. 어, 내가 주차하기 좀 어렵게. 그럼 이걸로 찍으면서 코치질 해주세요. 아, 차가 없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아, 근데 원래 라인 너무 안 되지. 이거는 아무리 연습이라도. 오우씨. 어디다 주차하실 거예요? 아, 저 똑같은 데다가 주차할게요. 아, 똑같은 데다가요? 네. 일단은 K님 주차하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왼쪽으로 핸들을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네네, 맞아요. 네, 계속 그렇게 쭉 최고로, 최고로. 최고지, 돌아가요. 아, 그래요? 에이, 설마 뭘 태워.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하고 있으세요. 그러다, 네네, 계속 오세요. 아, 계속. 잠깐만요. 왜요? 뭐야? 뭐야? 잘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 왜, 엄청 잘하시는데요? 뭐야? 헐. 뭐예요? 어, 엄청 잘하시는데요?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 왜 감사합니다. 야, 미친. 아, 미친. 야, 미친. 야! 야, 웬일이야. 헐. 헐. 어, 뭐야. 아, 미친. 아, 뭐 하니,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갔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저 핸드폰밖에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아, 어떡해, 진짜로. 아니, 진짜 없어. 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아, 나, 잠깐만. 아, 아. 아이, 설마. 오겠지. 짜셨나봐. 어떡해? 어떡해요, 저? 저 어떡해요? 저 일단 뛰어요? 아, 미친. 또라이, 진짜. 야, 어딨어? 울으라고요? 아, 웬일이야.
이게 어딨어. 아, 진짜. 아,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 팔 것도 없어요. 아, 저 어떡해요. 에? 뭐라고요? 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새? 나쁜 놈. 아니, 이거 진짜 어딨어? 케이님 진짜 어딨어요? 케이님 방송 켰어요? 어? 케이님 방송 켰어요? 저건가? 어? 야, 타! 가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깜, 야! 야! 아, 잠깐만. 아, 너무 힘들어. 아, 왜? 가기만 해봐요. 진짜? 한, 아, 나 진짜 탈 거야. 저 가면 안 돼? 아, 잠깐만요. 왜요? 열어주세요. 저 운전 열어주세요. 아니, 사장님. 네. 아, 아, 운전 엄청 잘하시네. 저 운전할 줄 알죠. 아, 그러면. 아, 저 낚인 거구나. 아니, 저 운전할 줄 알죠. 아, 그런 거구나. 아, 근데 운전 몇 년 했는데. 장난하나. 아, 운전 잘하시는구나. 아, 운전 몇 년인데. 장난하나, 지금. 아, 시청자 박철. 제가 지금부터 운전할게요. 아, 안전벨트. 아, 네네네. 야. 네. 아, 진짜 땀 뺐네.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 운전할 줄 알지. 아, 진짜 다. 아, 어쩐지 엄청 못한다 싶었어요, 진짜. 아, 그러면 원래 제 실력대로 운전해도 되나요? 네. 오, 잠깐만. 방지턱! 아, 운전을 몇 년 해야 돼? 나 운전하지. 그냥 사실 부분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아?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땀 너무 흘렸어요. 시원하셨죠? 차 안에서. 아니, 아니, 많이 뛰시더라고. 아, 나 개수작 멋있다고. 운전할 줄 아는데 일부러 이 컨텐츠 잠깐 하려고. 아... 일부러 운전 못하는 척 계속했던 거. 아, 진짜요? 어때요? 운전 가르쳐주는 건 어땠어요? 솔직히. 아, 그냥 나는 운전 가르쳐주는 것보다 보훈이 운전할 때 존나 섹시했어요. 아, 진짜 레알. 아, 진짜요? 네. 진짜 레알. 와, 나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운전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한 손으로 운전한 거 멋있다고. 아, 근데 진짜 한 손으로 운전하시네. 아, 근데 저는 뭐 운전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안 하다가 보니까 맨 처음엔 좀 겁났었는데. 네. 하니까 괜찮더라고. 아, 지금요? 어. 그러면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아, 진짜요? 또 이렇게 저에게 운전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별로다. 계속 돌아가고. 그쵸, 그러게요. 맨날 저만 찍어도 상관없었는데. 운동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아우, 다이어트 시켜야지. 네, 시켜야 돼. 보보님 방송은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아, 진짜요? 일단 내비게이션을 좀 찍읍시다. 네, 제 휴대폰 좀 주세요. 네, 이건 제 건데. 아, 그래요? 풀악셀 가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파로 운전하듯이 운전해도 되죠? 네, 근데 제 차가 될까요?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청자분들한테는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냥 풀악셀 소리만 들려드리면 되거든요. 아, 제 차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나죠, 나죠. 아, 드리프트 보여드릴까요? 있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자, 시청자 추천과 즐겨차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새끼라 그랬다고? 설마. 저 새끼란요. 어, 개새끼라고 했죠. 개새끼! 혼난다. 길 설명해라. 네. 근데 원래는 진짜 방지턱에서 날아가는 거 맞아요. 아, 원래는요? 그리고 이렇게 동굴에서는 무조건 풀악셀이. 아, 그래요? 네, 소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 전해주세요. 근데 운전을 생각보다 잘 하신다. 운전한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한 21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운전은. 그렇구나. 네. 지금 정차했습니다. 네. 그니까 원래 남자는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네. 운전해야지 진짜 운전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차 뭐 샀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비밀입니다. 다음 주 공개. 다음 주요? 혹시 제 조수석에 타는 첫 번째 여자가 되실 생각 있어요? 아 시켜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안 시켜주실 거예요? 왜 못 먹는 거야 진짜. 그냥 남자친구랑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 나이가 있으니까 남자친구랑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아 그럼 많죠. 오 네. 그럼 드라이브 코스가 보통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여기도 많이 왔어요. 아 여기? 네 한강. 근데 막 이렇게 지방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강에 차 세워진 사람들은 막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 아 있죠. 아니 저는 아니고 가자 다시. 근데 그러기엔 요즘에 한강에 차들이 너무 많지 않나? 많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몰래? 움싹달싹? 움쌀달싹 있지 않을까요? 움싹달싹? 차가 이제 으흐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본인이 해본 적이 있다는 거네? 아유 전 안 해보고 저는 관람. 아이 새끼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미쳤나. 아... 전 앞으로 차 사가지고 좀 약간 그걸로 컨텐츠도 하고 일상생활 방송 같은 거 하려고. 맨날 집구석에만 있었으니까 밖으로 나다로 다니는 방송. 아 뭐 여자 이제 막 밑 그거 하고 인터뷰하고. 인터뷰도 하고. 아 미팅이라고요? 언제든지 좀 약간 운전기사 필요하면 K님은? 네 열혈 팬분들한테 가서 한 만 개만 쏘라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출동할게요. 아 만 개요? 제가 할게요. 그나 만 개. 아니 저 좀 약간 고급 인력입니다. 미쳤나 진짜. 그래 대리비가 100만원은 조금 셌다 그쵸? 아 근데 애프터 서비스. 아니 애프터 서비스가 뭐가 있는데요? 아니 뭐 차도 닦아주고. 아 예. 네. 차도 닦아주고 뭐 부모님 힘드시면 부모님도 닦아드리고. 저를 닦아주신다고요? 네. 저를 아 땀. 아 땀. 계속 직진이에요? 네네 계속 직진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오. 아 갑자기 주황불 돼가지고. 잠시만 이거 제 걸로 들어가야지 볼 수 있구나. 뭘? 이거 본방 글이요. 계속 인박 어쩐지. 아 중계방 보고 계셨어요? 네. 어쨌든 욕밖에 없더라고요. 뭘 얘기해야 되지? 그렇구나. 네. 와 오뚜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리액션으로 뽀뽀 한번 할게요. 제가요? 아 내가 할게. 나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미쳤네 진짜. 아 뽀뽀 요새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 뭐라는데? 저 요즘 진짜 여캠이랑 뽀뽀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탕이나 껌 같은 거 없나요? 아 드시고 싶죠? 네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직진 계속 직진이에요. 3.4km 3.4km나? 네 어디 찍으셨어요? 나 영천 영화. 요즘 BJ분들이 소고기 드시러 많이 가시네. 아 제가 옛날에 만약에 알파를 탔잖아요. 네. 벌써 도착했어요. 아 그렇게 빨리 가요? 네 도착. 알파 점프 기능 되거든요. 점프 기능이 뭐예요? 차 많이 막혀있으면 점프해서 가는 거. 바보 같아요. 알파 타봤어요? 아니요. 진짜 있다니까? 점프를 한다고요? 네. 아 진짜 몰랐구나. 점프를 맞아요? 네 진짜로? 그건 좀 아 진짜라니까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 허세 부리지 말래요. 그럴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K3 가지고 까오부리고 다니니까 좀 약간 부끄럽네요. 아니, 아 맞아. 그리고 이 차가 썬팅이 돼 있는 거 맞아요? 아 썬팅 잘 밖에서 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관음증이 있으시나. 아 K3 창피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뭐. K3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운전하셔서 신나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 세상 신나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아, 보고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렇죠. 아, 근데 음악이 없어서 진짜 아쉽다. 아, 음악만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드라이브 할 때 무조건 음악 들어야지. 제가 옛날에 지성 나오는 드라마 알아요? 그 나쁜 사람 됐다가 착한 사람 됐다가. 네, 그거. 한청 그 노래 나온. 어, 그. 힐미. 그래, 그 노래가 드라이브 할 때 진짜 들으면 좋아요. 환청이요? 환청 맞나? 노래가 어떻게 되지? 불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몰라요, 저도. 빰빠밤빠바야 몰라요? 장재인 거, 장재인 거. 어, 그래. 어, 맞아요. 방금 그거 그 노래. 너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커브스. 우리 안 본 지 얼마큼 됐지? 저희는 한 달? 얼마 안 되죠. 한 달 동안 우리가 두 번 연락했죠? 그쵸. 이틀 전이랑 오늘이랑. 네, 그쵸, 그쵸. 근데 이런 거 진짜 좋지 않아요? 합방하고 나서 내가 찝쩍거릴 수도 있는데 안 찝쩍거리잖아. 어, 그쵸. 좋고. 좋아? 내려. 내려.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아. 실수하네. 네, 저 엄청 노래 못해요. K님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 저 못하는 게 없다니까. 노래? 뭐라고? 뭐라고?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하는 게 없다니까요. 아,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네. 어, 아, 진짜? 생겼어요. 언제요? 최근에. 아, 진짜? 여자친구도 있고 마누라도 있네. 없는 게 없네요. 없죠, 없는 게 오, 없어요. 대박이다. 길에 쌌어? 보여줄까? 무슨 말이지? 여자친구 보여드릴까요? 네. 앞에 보세요. 나 아직도 이런 거 써먹어요? 아, 시비거네. 아, 옛날에 아. 첫 방송 때 이랬으면 어막 그랬을 텐데. 아, 그쵸. 아, 지금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옛날 같아서 엄마한테 그랬을 때도 좀 약간 실망이 크네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뭔가 케이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 알고 알다 보니까 편해졌어요. 아이, 그거 못 웃기잖아. 아, 그러면 깨끗이야. 근데 돼지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뭐, 아, 그때. 그쵸. 근데 일부러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합방했던 분이 100달이도 안 되는 걸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아, 진짜요? 어제 100달이 안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맨날 챙길 순 없어요. 아, 그건 맞아요. 이리저리 챙겨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럼 보고님 열혈팬분들이랑 많이 와주시니까. 아, 그쵸, 그쵸. 저희 열혈팬분들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케이님을. 제 합방도 그때 해주시고. 응, 맞아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와가네? 여기가 지금 갤러리 앞이네. 저희는 엄마가 20명이에요. 넘을걸. 20명이 넘어요? 어, 넘어요. 근데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엄마가 또 많으면 또 능력이 되시나 보다. 아, 관리를 그래서 안 해요. 아, 내비둬요? 네, 안 해요. 필요할 때 찾아요. 네, 필요할 때. 아, 오늘처럼? 넘을걸요. 차 뭐냐? K3입니다, K3. K3에요. K3 잘 나가네. 차 터진다고? 설마. 근데 원래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차선 이렇게 서 있잖아. 네. 자기 차가 제일 먼저 출발해야 돼. 제일 앞에 서 있으면. 아, 다른 이런 맨 앞에 있는 차보다요? 어, 네. 남자들이 운전 버릇이 있거든. 아, 이거 승부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 외제 차라고 절대 졸지 않습니다. 아, 운전 실력이 문제인 거야? 아, 외제 차라고 막 이렇게 막 피해주고 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 근데 강남나면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돈이 없지, 까고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80m 앞에서 좌회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약간 내가 운전을 일부러 막 하는데 좀 안 무서워하신다.
재밌어요. 제 차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제 차. 근데 콩국수 먹어서 배별로 안 고픈가? 아니요, 콩국수만 먹어서 배고파. 많이 먹었어요. 아까 왜 화내신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박으면 봄도 가오도 날라가지, 그쵸?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야죠. 여자친구 많아서 돈 빌리는 건 많겠다. 혹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 안 할 때 연락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럼 빌려줄 거예요? 얼마까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500만 원까지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20명한테 빌리면 1억 되겠다. 지금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 케블링이에요. 케블링이 뭐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최근에 좀 BJ 간에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 야, 500만원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 기훈이랑 봉준이랑 1000만원씩 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보봉원님 500만원, 그리고 뭐 영호는 한 내가 봤을 때 2000만원까지 빌려줄 것 같고, 방송 접을 때 진짜 다 들고 날라야지. 날른다고요? 아, 세아는 예전에 5천까지인가 빌려준다고 그랬었고. 5천만원이요? 네, 제가 돈 필요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업 시작한다고. 5천만원 빌려주기 진짜 힘든데? 저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저도 의리에게 5천만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내려. 내려. 아, 내 차라니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못 도망가 포항궁으로 쳐들어가면 돼. 고소할게요. 아니, 포항궁을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없구나. 아, 그게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유튜브 영상을 반나절도 안 돼서 내렸어요. 아, 그 정도로요? 네. 우리 지금 우회전인데? 반나절도 안 돼서 내리고 뭐 집에도 혹시 피해 갈까봐 너무 자세하게 보여줬거든요. 또 찾아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던데. 아니, 방송을 안 해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뭐막 띵동하고 여기 세트장이냐고 막 물어보고 구경해도 아, 되냐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잠깐 계세요. 제가 방 있는지 물어볼게요. 네네, 방이요. 네. 아, 룸. 어, 방이요. 룸. 여기 맛있겠다. 이제 케이님 걸로 키지 않을까요? 제 걸로 키면 시청자가 많이 안 모이니까 이제 케이님 걸로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킬까요? 튀자고? 아, 반대로 튀자고? 복수하라고? 아, 근데 케이님이 잠깐만. 왔어, 왔어. 내리시면 돼요. 네. 삼각대는? 이거는요? 그거 챙기려면 선도 챙겨야 돼. 아, 그래요? 선 저기 저거 빼면 되잖아. 이거 어떤 거예요? 그 선 있잖아. 아니, 본인 갤럭시 선. 갤럭시 S8인데, S8. 아, 진짜 S8 선 따로 없어요? 아, 내려봐. 아,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방송 중인 거 맞죠? 네. 선 뺐어? 네, 뒤에 차 이거. 잠깐만요.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이거 들고 2번 방 가시면 돼요. 2번이요? 자. 네. 이 지갑 챙겼어요? 아, 네, 여기 다 있어요. 아, 여기 내가 볼게요.
대신 여자 가방 원래 안 쓰는데 하루만. 아 진짜요? 그렇다. 안 되죠? 네. 근데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안 비싸요. 이거 잘 어울리는 거. 아 이쁘다.